네, 그래서 그죠? 자, 다섯 가지 우리 온척 예건 제언 가운데 첫 번째 주제가 온이고 그죠? 뭐 우리는 다섯 가지 무더기로 그죠? 온은 무더기로 옮겼습니다. 뭐 무더기나 덤이나 뭐 역자 마음이겠죠, 그죠? 예, 그래서 뭐 낯가리 무더기 덤이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경에 나오는 있잖아요. 온에 대한 설명은 초기 불교 예를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뭐그 책에서 그죠? 경에 나오는 그걸 가급적이면 최대한 많이 인용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리고 근데 여기서는 부타고사 스님은 그죠? 이 이제 온에 대해서 이책 전체를 보면은 세 가지 측면에서 지금 이 뭡니까? 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거를 한번 보면 그죠? 부타고사 스님은 우리가 저쪽으로 요거로 보면은 저 문단번호로 184번 한번 가봅시다. 184번으로 넘어가 보시면은 자, 이 184번까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33번부터 184번까지 이 설명은 이 온의 설명이거든요. 이거를 부타고사 스님께서는 185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상은 아비담마의 분류법에 따라 무더기들을 상세하게 주사한 것이다. 부타고사 스님이 이렇게 스스로 밝히고 계십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그죠? 오온에 관계되는 색수상 행식이 무엇이냐?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이렇게 했을 때 부타고사 스님은 아비담마 논장에 나오는 방법론을 가지고 요것이 색이다. 색은 28가지로 있잖아요. 마음은 89가지로. 그 다음에 뭡니까? 수와 상, 행은 다 합치면은 52가지로 있잖아요. 요렇게 해서 아비담마의 방법론을 가지고, 그죠? 특정한 법의 특징은 뭐고, 그죠? 역할은 뭐고, 가까운 원인은 뭐고, 어디서 일어나고 하는 거 있잖아요. 요네 가지 방법론을 통해서, 이 법들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열반은 원에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82법 가운데 열반을 제외한 81법을 아비담마의 방법론으로 먼저 설명을 하십니다. 자, 그래서 184번까지 먼저 설명하시고요. 그 다음에 185번부터 있잖아요. 185번부터 209조까지가 됩니다. 209조까지는 185번 그 밑에 한번 봅시다. 그러나 세종께서는 경에 따른 분류법을 통해서 무더기들을 다음과 같이 상세하게 설하셨다. 됐죠? 그래서 좀 부타고사 스님은 여기서부터는 굳이 이야기하자면은 경에 따른 분류법으로 했잖아요. 경에 나오는 부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죠? 또, 뭡니까? 오온을 특히 뭡니까? 과거, 현재, 미래에 초점을 맞춰서 했잖아요. 우리가 오온이라 할 때는 우리가 뭡니까? 시간의 그게 없으면은 관념적인 게 되어버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특히 과거, 현재, 미래에 초점을 맞춰서 경에 나오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오온을 설명합니다. 이걸 굳이 이야기하자면은 경에 따른 분류법을 보면 되겠죠, 그죠? 우리 아비담마에 보면은 특히 위반과 같은 데 보면 있잖아요. 법을 설명하는 위반과는 기준을 항상 두 가지로 듣습니다. 하나는 경에 따른 분류법, 하나는 아비담마에 따른 분류법입니다. 자, 후대 학자들은, 요새 학자들은 아비담마는 부처님의 직설이 아닐 거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통 상자부에서는 있잖아요. 이렇게 말하면 뭡니까? 말 그대로 화를 팍 냅니다. 예? 그래갖고 막, 엄청난 논쟁을 벌입니다. 그래서 아비담마도 부처님의 직설로 봅니다. 그런데 부처님 직설인데, 같은 법을 설명하는데도 부처님께서는 경에서 설명하시는 방법이 있고, 아비담마에서 설명하시는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경에서 설명하는 방법을 수딴따 바자네야라고 합니다. 경은 우리가 수딴따라 그러잖아요. 숫다 혹은 숫딴따라 그럽니다. 숫딴따 바자니아입니다. 바자니아는 말 그대로 바자는 여기도 나왔죠. 바자, 바자, 위바자 같은 말이 됩니다. 바자니아는 분류한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경에 따른 분류법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경에 따른 분류법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3장 중에 경장이 있고 논장이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두 번째는 논에 따른 분류법, 즉 아비담마에 따른 분류법이라서 그죠? 이거를 아비담마 바자니아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아비담마에 따른 분류법, 그죠? 그래서 이미 논장에 보면은 특히 위반가에 보면은 어떤 특정 오온을 설명한대, 그죠? 여기 온척 예건제, 이게 위반가에서도 다 설명이 됩니다.
부처님의 근본 교학 있잖아요. 온척 예건 재언 37보리문법이 특히 위반가에서는 그 자세히 그 분류를 합니다. 그런데 항상 두 가지로 분류합니다. 경에서는 부처님께서 어떻게 분류하셨고 아비담마에서는 어떻게 분류하셨다. 이 가지로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수단다 바자니아 아비담마 바자니아라 합니다. 됐죠? 그래서 부타고사 선생님도 이 오원을 설명하면서 있잖아요. 오원을 설명하면서 먼저 아비담마의 분류법을 가지고 있잖아요. 요 뭡니까? 우리 33문단부터 184번 문단에서 있잖아요. 아비담마의 방법론을 가지고 먼저 분류를 하셨고 그 다음에 185번부터 209쪽입니다. 209쪽까지는 있잖아요. 그 뭐를 갖고 지금 또 우리 오늘 분류를 합니까? 저 185쪽 그죠? 그러니까 485쪽 제일 위에 보면 뭡니까? 물질은 그 어떤 것이든 찾으시죠. 그죠? 그것이 과거의 것이든 미래의 것이든 현재의 것이든 안의 것이건 밖의 것이건 거칠건 미세하건 저열하건 수성한건 멀리 있건 가까이 있건 11가지 방법이죠. 그죠? 이미 경에서 부처님께서 있잖아요. 자, 우리 색수상 행식을 이 11가지 방법으로 분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부타고사 스님은 이거를 딱 가져와서 이제 여기서 그죠? 그 과거의 것이란 것은 과거란 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 현재란 것은 무슨 의미냐? 그죠? 미래란 것은 무슨 의미냐? 이렇게 해서 쭉 여기서 그죠? 경의 방법이라 해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자, 이것이 209번까지입니다. 그 보면 그 8번, 9번 해서 그죠? 됐죠? 그죠? 그래서 셋째 줄을 보면 209의 셋째 줄은 등의 방법으로 유방가에서 설하시다. 됐죠? 아까 제가 유방가에서 특히 그죠? 수단따 바자니아, 아비담마 바자니아라는 말이 그죠? 해서 유방가는 기본 법수들 있잖아요. 온척 예건 재언 37보리분법 이런 거를 전부 이 두 가지 방법론으로 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타고사 스님도 이거를 그대로 가져와서 오온에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494쪽 가면 그죠? 순서 등을 통한 판별 이랬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 오온에 대한 일반적인 항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아비담마에서는 또 일반적인 항목이란 말을 써갖고 그죠? 그 이렇게 특정한 그죠? 주제를 설정해서 이 방법론을 가지고 그 법수들을 살펴보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부타고사 선생님은 여기서 여섯 가지 방법론을 설정합니다. 그렇죠? 그죠? 그 순서 등을 통한 방법 판별에서 210번입니다. 순서에 따라 차시죠? 그 밑에 그죠? 개송 부분이 1. 순서에 따라 차이점에 따라 모자라지도 넘치지도 않은 것으로 비유로서 두 가지로서 여기 두 가지는 이제 보면 간략하고 상세하게 이런 겁니다. 그죠? 자, 이렇게 보는 자가 성취할 이익에 따라 이 여섯 가지 방법으로 오온을 또 분류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 알지만 이 결론은 뭡니까? 결론은 결국은 뭡니까? 오온은 무상, 고, 무와 부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은 초경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초경에서 부처님께서 왜 나를 오온으로 말씀하셨습니까? 오온으로 말씀하셔 놓고 뭡니까? 오온은 무상한 것이다. 그렇죠? 오온은 괴로운 것이다. 오는 나라는 실체가 없는 것이다. 즉 무하다. 무상고 무하 거듭 강조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게 오는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나 하면 무상고 무하가 보입니까? 나에 어떻게 무상고 무하가 보입니까? 나 하면 중생은 백발백중 어디로 합니까? 참나 진화 대야 맞죠? 오늘로 해체해서 보면 있잖아요. 몸뚱이 보면은 특히 여기서 부다고서 몸뚱이는 더러운 것 딱 이렇게 됩니다. 몸뚱이가 더럽다니. 근데 몸뚱이 안 더럽습니까? 우리 저 여자분들 화장 많이 하지요. 요새 막 별별 화장품 다 나오잖아. 그죠? 화장은 왜 합니까? 깨끗하면 화장할 필요 없잖아요. 아닌가? 아닌가? 저는 안 합니다. 왜? 게을러서. 저는 뭐 딴 이유가 없어요. 뭐 안 찍어 바릅니다. 겨울에도 붕 트가 이래도 안 바릅니다. 왜? 게을러서. 저는 이제 좀 예입니다. 게을러서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만일에 몸뚱이가 더러운 게 아니라면 뭐라고 화장합니까? 가만 놔두면 가만히 보석같이 더 빛이 바짝바짝바짝 날 낀데. 그죠? 하루 이틀 3일만, 아이고, 생각도 하기도 싫죠? 그죠? 아이고, 그죠? 그래서 부따고사 선생님도 있잖아요. 몸뚱이 가장 큰 특징을 여기 뒤에 보면 부정한 것, 말 그대로 깨끗하지 않는 것, 더러운 것, 이렇게 딱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있잖아요. 부따고사 선생님도 오늘로 딱 해체해서 보면은 더러운 것이 보이고, 무상이 보이고, 고가 보이고, 무화가 보인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무상고 무화를 보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뭐가 일어납니까? 그렇죠. 염호. 염호가 뭡니까? 웩! 그죠? 구토입니다. 사르트르의 구토입니다. 웩! 그죠? 그 웩! 구토가 일어나야 어떻게 됩니까?
탐욕이 싹 구토가 일어났다는 건 탐욕이 빗발했다는 말이죠.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 기준, 중요한 말을 이렇게 생글생글 웃으면서 코미디처럼 해보니까 난 이거 정말로 죽어서 정말로 입만 동동동 떼댕길 것 같아요. 아, 참. 뭐, 그래도 뭐 어떻게 합니까? 뭐.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염호가 일어나고, 그죠? 그 유혹적 탐욕이 빗발이고, 탐욕이 빗발해야 진정한 해탈이 되고, 해탈이 되면은 해탈했다는 지혜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섯 단계로 딱 오원에서 결론이 딱 나버립니다. 첫째 뭡니까? 개념 존재, 나라는 존재를 법으로, 오원으로 해체해서 보기. 해체해서 보면 뭐가 보입니까? 무상, 고, 무아가 보입니다. 자, 무상이나 고나 무아를 보면 어떻게 됩니까? 염호가 일어나고, 유혹이 일어나고, 해탈이 되고, 구경해탈지가 생깁니다. 수백 번 했죠? 또 지자랑해야 되겠죠? 어디 가서 누가 이렇게 정리해 줍니까? 나는 그게 지금도 의문입니다. 제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왜 똑같이 400군데, 상업단 니까만 해도 400군데 정도 나타납니다. 그래 많이 나타나는데 왜 이렇게 아무도 정리를 안 주고. 나 정말로 지금도 의문입니다. 의문. 왜 그럴까요? 너무 잘 알고 있어서 그렇게 했죠. 그죠? 저는 이제 조금만 알아낼게요. 신이 나가고 떠들대고. 그죠? 그런 것 같아요. 막 그렇다 합시다. 그죠? 자, 그래서 요래 됩니다. 그래서 부타고 선생님은 이까지는 강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논서잖아요. 그죠? 논서이기 때문에 오늘 설명하는데 초점을 맞춰서 했잖아요. 첫째는, 그래서 오늘 세 가지 측면에서 설명하고 계신다. 우리는 요걸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첫째는 뭡니까? 오늘 아비담마의 방법론으로 설명하고 계신다. 두 번째는 뭡니까? 경의, 우리 오늘 11가지로 설명하고 있는 부처님의 말씀, 경의 말씀을 가져와서, 즉, 경의 방법론으로, 수단따의 방법론으로 설명하고 계시고, 그 다음 뭡니까? 오원에 대한 여섯 가지 항목을 설정해서, 이 여섯 가지 항목을 토대로 해서 오원의 특징을 살펴보고 있다. 그 결론은 뭡니까? 뒤에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결론은, 예, 무상, 고, 무아, 부정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무상고 무아 부정과 반대되는 게 뭡니까? 상락 아정이죠. 그죠? 그렇죠. 상락 아정은 그러니까 우리 원리 전도 몽상하죠. 반야신경이. 그죠? 그죠? 거기 전도 몽상이 뭡니까? 전도된 견해가 초기에서 어떤 것이 전도냐? 이미 초기에 나옵니다. 전도는 뒤바뀐 거잖아요. 어떤 것이 앞뒤가 뒤바뀌어서 잘못 보는 거냐? 그죠? 무상한 것을 상한 거로 보고, 그러니까 무상한 것을 영원한 거로 보고, 그죠? 괴로운 것을 행복한 거로 보고, 그죠? 무아인 것을 참나로 보고, 더러운 것을 깨끗하다고 보면, 즉, 무상고, 무아, 부정을 상락, 아정으로 보는 이것이 전도입니다. 됐죠? 반야신경에서도 원리 전도 몽상이죠? 전도된 것을 앞뒤가 바뀐 것을 멀리여 있다면, 멀리여 있단 말입니까? 상락, 아정, 이 잘못된 네 가지 전도된 견해를 여 있다는 말입니다. 건강기, 그죠? 우리 그 반야신경이나 초기 불경은 똑같습니다. 제가 반야신경 왜 좋아하게요? 초기 불교 가르침하고 일맥상통하니까 좋아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이제 요거 있잖아요. 오원에 관계되는 거는 일단 요렇게 정리하시면 있잖아요. 부타고사 스님의 말씀을 좀 가장 우리가 좀 먼저 한번 살펴본 겁니다. 다시 저 앞에죠. 33번으로 이제 가겠습니다. 그래서 다섯 가지 무득이 들어서 우리 경에서 나타나는 순서는 색, 수, 상, 행, 식이죠. 그죠? 색은 뭡니까? 우리는 물질로 보면 됩니다. 자, 물질. 영어로도 뭐, 매터, 뭐죠, 머티리얼, 머티리얼리티, 뭐, 이렇게 옮깁니다. 물질입니다. 수가 뭡니까? 요새는 이제 한국에 많이, 이것도 저도 많은 기여를 했다고 봅니다. 수 있잖아요. 수 하면, 수는 요새 말로 하면 느낌입니다. 이거를 느낌으로 옮긴 거는 오히려 서양 불교의 저는 큰 영향을 받았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서양에서 뭘 옮깁니까? 술을. 서양에서 필링으로 옮깁니다. 그죠? 그래서 서양에서 필링으로 옮기면 필링은 느낌으로 옮기죠. 사실 서양 사람들은 저는, 그죠? 그 역할이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수는 느낌입니다. 중국에서 받을 숫자를 하나, 그죠? 온갖 소설을 다 썼어요. 요새 말로 제일 쉽게 하면은 느낌입니다. 상은 인식으로 옮깁니다. 서양에서 퍼셉션으로 옮깁니다. 거의 뭐 퍼셉션으로 지금 정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식의 문제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느낌, 인식. 그 다음에 행은 상카라인데, 그죠? 상카라인데, 행은 저는 우리 우리 초기 불교 이해할 때, 그죠? 제가 그도 말씀드렸다시피, 오원에서 행은 항상 복수로 나타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색수, 상식은 단수로 나타나는데, 행은 복수로 나타납니다. 그 말이 뭡니까? 행은 여러 가지란 말입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저는 행을 심리현상들로 옮깁니다. 복수를 쓰기 때문이죠. 물론 더 좋은 거 있으면 바꿀 용의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왜냐면 적어도 이제 행이라고 해놔면 온갖 오해가 다 붙을 수 있는데, 그죠? 심리현상들 하니까 그래도 말은 좀 어색하고 이상한데도 뭐 다가오는 게 있죠, 그죠? 소위 말해서 우리 정신적인 영역에 있는 여러 현상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식은 아르마리로 옮깁니다. 아,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 식을 윈야나를 그거로 옮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죠? 우리 초기 불교 이해할 때 다 했습니다만, 그죠? 그 물질이 도대체 뭐냐? 청경원에도 나옵니다만, 초기에서 부처님께서는 변형되기 때문에 변형된다고 해서 물질이란다 이래 합니다. 그죠? 그래서 무조건 불교에서는 바뀌는 거, 유의법은 항상 바뀌고 변하고 있잖아요. 괴멸한다는 그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형되기 때문에 물질을 한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러면 느낌은 무엇이냐면요, 느낌은 감정적 정서적인 토대가 되는 심리현상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우리한테는 우리 그 정신적인 현상에서는 지적인 측면이 있고 감정적인 측면이 있죠. 그렇죠?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지적인 부분과 정신적인 그 뭡니까? 감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뭡니까? 플라톤인가? 그죠? 그리스 그 철학에서도 그죠? 우리 인간의 심성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잖아요. 그죠? 그러죠? 지, 정, 이렇게 나누죠. 맞죠? 그죠? 맞죠? 이걸 제가 왜 잘합니까? 중학교 3학년 그때 도덕입니까? 그 책에 나오는 거고요. 이거는 고등학교 시험에 나온다고 그죠? 선생님이 하도 강조를 해서 그때 다 외워놨기 때문에 됩니다. 로고스, 파토스 그런 데 다 까먹었어요. 그건 그때 그런 걸 시험 안 나온다 그랬어요. 중학교 수준에 넘어간다고 해서. 그렇죠, 그죠? 지정의 하죠, 그죠? 우리 인간의 심성은 크게 지는 뭡니까? 우리 소위 말해서 지적인 부분입니다. 그렇죠? 정은 감정적, 정서적인 부분이죠. 의는 우리 의지적인 부분을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 철학에서 우리 인간의 심성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잖아요. 저는 이것이 우리 불교 오온과도 배대가 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자, 이 지의 측면은 뭡니까? 불교에서는 인식 있잖아요. 우리 인식은 대상을 아는 거잖아요. 그죠? 그 경에서는 푸르다, 누르다, 청황, 적백 등으로 아는 것, 이렇게 정의하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지적인 반응이잖아요. 대상에 대해서 있죠. 지적인 반응입니다. 그 다음에 대상에 대해서 동시에 정적인 반응도 옵니다. 이거를 우리는 인식으로, 느낌으로 봅니다. 그렇죠? 우리의 대상을 보면은 뭡니까? 좋다, 나쁘다, 혹은 우리 불교식으로 하면 즐겁다, 괴롭다는 느낌이 오잖아요. 그렇죠? 오늘도 이응이 한번 안 오면 안 되겠죠, 그죠? 이응이를 딱 보면 어떻게 됩니까? 반응이 두 가지가 동시에 옵니다. 아, 이응이구나. 그렇죠, 그죠? 어머야. 그죠? 이응이. 이건 무슨 반응입니까? 지적인 반응이죠? 그러면서 이응이 보면, 그죠? 예? 네? 여기까지만 반응하겠습니다. 일하죠. 이건 무슨 반응입니까? 정적인 반응이죠. 그죠? 그리고 그 외에 여러 가지 반응들이 있겠죠. 자, 이거를 불교에서는, 그죠? 우리 행이라 한다. 이렇게 보면 된다는 겁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지정의, 왜냐면 색은 물질이니까 일단 제외해놓고, 그죠? 그럼 식은 뭡니까? 우리 마음, 대상을 아는 소위 말하는 인식 주체를 이야기합니다. 그 식을 제외하면 우리 심리 현상은, 그죠? 이거 뭡니까? 수상행 이렇게 해서, 그죠? 저는 지정의 배대가 된다고 봅니다. 그러고 저 옛날에 그 우리 그 한국에서 누니까 그 일제 시대 때 그 나온 책들을 그죠? 아, 근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럼 일본에서 나온 게 있잖아요. 불교 개론서들 한국으로 옮기는 이런 책들을 봐도 일본에서도 이미 있잖아요. 이렇게 배대를 치고 있는 걸 제가 옛날에 그 학교 다닐 때 그죠? 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립니다. 자, 오는 뭡니까? 인간이란 무엇인가? 나란 무엇인가에 대한 부처님의 말씀입니다. 부처님은 나를 어떻게 합니까? 다섯 가지로 해체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 아무 근거 없이 그냥 해체해서 말씀하신 분은 알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를 해체한다면 제일 첫 번째 해체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정신과 물질이겠죠. 당연합니다, 그죠? 예, 그래서 색과 수상의식. 실제로 이거를 우리는 뭡니까? 불교에서 그죠? 우리 뭐라 합니까? 명색이라고 중국에서 옮기잖아요, 그죠? 그죠? 명색이라서 명색은 남하고, 그죠? 그럼 색은 예, 루빠입니다. 이렇게도 이미 초경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색은 우리 저 오원에서 그 색온과 100% 동의입니다. 그럼 이 명이 뭡니까? 남하는 수상행식입니다. 됐죠? 이렇게 나눌 수가 있을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우리 정신적인 부분도 네 가지로 나눴다면은 거기에 근거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거는 이거 대비해 보면은 그대로 된다는 겁니다. 됐죠? 감정적, 정서적인 단초가 되는 것은 인간 생활에서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제일 위에 나왔습니다. 그죠? 우리는 느낌에 목매답니다. 맞죠? 아, 나는 느낌을 무시하고 살아. 웃기지 마십시오. 다 거짓말입니다. 우리는 시시각각 느낌에 목매답니다. 물론 여자분들이 더 많이, 조금 더 많이 목을 매단다 그럽디다마는 남자는 안 그렇습니까? 남자도 그렇습니다. 그죠? 아침부터 재수 없다. 이거 무슨 말입니까? 느낌이 상했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예, 죄송합니다. 예, 아이고, 예. 그렇습니다. 그죠? 예.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뭡니까? 감정적, 정서적 토대가 되는 것을 하나로 분류해 내야 되겠죠. 그죠? 분류를 해내고, 그 다음 뭡니까? 인식의 그죠? 토대가 되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적인 토대가 되는 것을 또 하나로 분류해 내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나머지를 전체를 묶어서 행으로, 그리고 복수로 표현을 하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고죠.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가 그걸 뭐 느끼든, 그죠? 지각을 하든, 그죠? 그 다음에 여러 심리 현상들이 보고 일어나든, 이거 하는 어떤 뭐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 무엇으로 식을 들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식이 뭐냐면, 식은, 그래서 그죠? 대상을 아는 것. 이미 초기경에서 부처님 그렇게 정의하십니다. 대상을 아는 것. 중국에서는 요별로 옮겼습니다. 대상을 요별하는 것. 이렇게 했습니다. 그냥, 뭐, 저는 뭐 안다고 그냥 해버렸습니다. 영어로도 know를 많이 씁니다. 그죠? 대상을 아는 것. 그렇죠? 식이 대상을 아닙니다. 식이 없으면 대상을 알지 못합니다. 자, 그런데 식은 대상을 알 때, 어떻게 됩니까? 자, 그죠? 수의 도움을 받아서, 느낌의 도움을 받아서, 이건 대상을 느낌의 측면에서 압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인식의 도움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대상을 지적인 측면에서 압니다. 그 다음에 그 외에 여러 가지 심리현상들, 우리 탐욕, 성내, 뭐 어리석어, 뭐 자해, 연민하는, 그죠? 이런 여러 가지 도움을 받아서 대상을 알고 또 어떻게 됩니까? 대상에 대해서 반응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죠? 그래서 요런 구조로 지금, 그죠? 부처님께서는 저 나라는 존재를, 그죠? 다섯 가지로 해체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왜 해체하느냐? 근본은, 예, 한마디로 줄이면 오옴무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반야신경하고 똑같습니다. 오옴무아를 강조하기 위해서 입니다. 왜? 자, 나를 놔두면은 나는 실체가 없다. 이거는 어렵습니다. 내가 없다 이러면 벌써 말 자체가 안 되잖아요. 그죠? 내가 없다, 내가 실체가 없다, 말이 안 됩니다. 그런데 색수상 행식으로 딱 해체해서 보면은 무상한 것이고 괴로운 것이고, 예, 실체가 없다는 것, 이것이, 예,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왜 중요하냐? 이것을 드러내므로 해서 어떻게 됩니까? 예, 염호, 이욕, 해탈, 구경해탈절을 통해서 해탈 열반을 실현하는 체계로 초기 불교의 목적까지 해서 있잖아요. 온부터 해서, 그죠? 멋지게, 뭐 기가 막히게 딱딱딱딱 매치가 잘 됩니다. 그죠? 그럼 이제 이렇게 하면 온 기본은 다 정리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고